배틀그라운드. 자, 오늘의 파밍 지역은 바로 미국 영인 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미국 하면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접 햄버거집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햄버거집은 햄브로스입니다. 인테리어는 전형적인 미국의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격표는 보시다시피 $8.50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한국말로 굉장히 손쉽게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메뉴판도 간단했고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치즈버거인데 기본적인 치즈버거가 한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로 되어졌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보카도 햄버거도 시켰는데요. 그냥 일반 치즈버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가 있게 나왔어요. 그 내용물들이 나는 엄청 맛있어 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보카도 햄버거부터 커팅을 해볼게요. 워낙 높이가 있게 나와서 손으로 들고 먹기엔 좀 버거웠습니다. 버거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물고 더블로 가. 너무 높아서 그만 무너져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일단 내용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패티와 치즈, 양파, 양상추, 꽤 비율 배합이 잘 맞춰진 햄버거 같았습니다. 이번엔 치즈버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와, 진짜 육즙이 정말 많은 소고기 패티에 빵도 굉장히 겉은 살짝 바삭하고요. 안쪽은 부드러운 그런 배합의 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 맛을 느껴보시려면은 브루클린 버거라고 있습니다. 약간 그 버거랑 살짝은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햄브로스 버거는 미국 전통 버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요. 피자 튀김은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손에 기름이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기름기를 잘 제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자 튀김보다는 고구마 튀김이 더 맛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콜라보로 드시면 더 맛있다는 거 아시죠? 괌 맛집 하면 검색어로 나오는 곳 중에 하나인 도스버거를 왔는데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 듯 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한글이 메뉴판에 들어가져 있고요. 슈림프 버거입니다. 빵이 까만색이라서 맛이 없어 보이는 듯한 비주얼인데요. 안쪽에 보이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꽉 차 있었어요. 새우 패티도 굉장히 컸고요. 토마토도 한 조각이 아니라 두 조각이 큼지막히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었어요. 한 손으로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이쑤시개로 들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들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도스버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그릴드 치즈버거입니다. 토스트 빵 사이에 치즈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치즈의 풍미가 확 느껴질 만큼 치즈가 아낌없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패티도 엄청 두껍게 구워져 있어요. 모든 재료들이 하나하나 보면 아낌없이 쓴 게 보이시나요? 와, 이거는 정말 클래스가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티가 빵보다 두께가 더 두꺼웠어요. 오히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런 느낌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립감이 어느 정도 그립감을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지 손에 들고서 먹을 수 있는 두께였고요. 그리고 슈림프 버거입니다. 이건 소스가 달달해가지고 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단게 싫으신 분들은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그런 메뉴였던 버거였습니다. 감자튀김은 별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햄버거 집은 마리나 그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이고요.
주문할 때 영어를 잘 하셔야 주문이 가능해요. 잘 못하시면은 엉뚱한 메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2달러에서 30달러 사이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패밀리 레스토랑보다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린 치즈 칠리 버거를 시켰습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완전히 비주얼에서 압도적이었는데요. 여긴 다른 곳보다 빵이 정말 컸습니다. 버거 킹보다 더 컸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빵을 조심스럽게 들춰봤는데요. 이건 뭐 안에 치즈가 폭포수 수준을 넘어섰어요. 완전히 이 치즈가 모든 내용물들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다 먹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크게 해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살짝 빵이 좀 눅눅한 편인데 구운 것보다는 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기 패티와 베이컨, 양상추, 머쉬룸, 치즈 종류만 3가지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번 쪄져서 빵이 좀 눅눅해질 수밖에 없는 안쪽의 내용물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버거의 맛은 햄버거라는 느낌보다는 피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어요. 치즈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요. 눅눅한 빵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버거는 드시면은 다이어트는 그냥 끝나는 버거입니다. 나 미국 버거야 라는 거를 강조하는 버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도 압도적이고 내용물도 압도적이고 치즈 양도 압도적이었어요. 자, 패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 패티가 워낙 두꺼워가지고 보이시나요? 햄버거를 부위별로 먹어야 할 판이에요. 진짜 이번 후슐랭 가이드는 괌에 햄버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행 가셨을 때 한 번쯤은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